두 번째 연자는 안문석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도 저희 대학에 오셔서 또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여전히 고려대학교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큼 지혜로운 말씀들을 또 많이 또 전해주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저희 학문소통연구회에서 초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문석 교수님의 저기 양력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앤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그 리소스 이코노믹스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미국 국무부 장학생으로 도미하셔서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수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무선 인터넷 그 패킷 방식의 창안자이신 그 노먼 그 에버슨 교수님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그 수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키스트 전산 시스템 개발 실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서 29년간 긴 세월을 또 봉직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학내 활동 및 학회 활동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전자정보구축공로로 총조훈장을 수훈하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개인공로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자정보 명예 전당에 헌액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아주신 안문석 명예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명예 교수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게 이렇게 긴장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의할 거 논문 쓸 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편안하게 했는데 제가 부도덕한 사회 정의로운 인간이라고는 요 이 타이틀을 받고 나서는 아주 머리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뭘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고민을 하다가 그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강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 제가 강력한 것은 이제 전자정부 구축을 하고 우리나라 그 ICT를 우리나라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덕과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서 어디 가서 창피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또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도 아마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 이승환 교수님 그 철학을 듣고 생각하니까 철학은 참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쉽게 풀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그것의 특징을 한번 설명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도덕과 정의라는 것이 가장 뭔가 또 필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실현할 것이 가능할 것이냐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저희처럼 사회과학 특히 그 행정학이나 이쪽을 하는 사람들 또는 과학행정하는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푸시 디맨드 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첨단 기술이 뒤에서 막 밀고 앞에서 새로운 수요가 이끌어가면서 수레바퀴 두 개가 딱 있어야만 이것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프론티어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1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의 발명에서 시작이 됐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에서 시작을 했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뭐 생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것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정한 이제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전개 과정이죠. 첨단 기술이 등장하면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돼요. 우선 생활 공간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서 새로운 인간이
거기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 수요를 또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새로운 시장이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버넌스가 등장을 해야 돼. 이 새로운 가버넌스가 등장을 안 하면 이것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첨단 기술만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혁명적인 그 사회 개혁이 절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가버넌스까지는 내가 이제 행정학 강의를 할 때도 이게 필요하다, 뭐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 특강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가버넌스의 기본이 되는 도덕률과 정의관이 역시 바뀌어야만 이것이 되는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내가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는 그냥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그 가버넌스는 행정개혁이고 규제개혁이고 모든 걸 새로운 수로 세포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토픽인 도덕과 정의관이 나오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가버넌스의 근저에 이게 도덕관과 정의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과거를 여행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행을 좀 가봤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아까 말한 대로 스팀 엔진 전기인데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공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일종의 제조혁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마을이었죠. 마을이 생활공간이었는데 그 다음에 도시민이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민은 그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에서는 사람 사이 관계가 패밀리 소사이어티죠. 다 동네 사람들이 아저씨, 아줌마고 이모, 뭐 고모 뭐 다 그런 건데 도시에서는 이게 낯선 사람의 관계란 말이죠. Strange relationship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낯선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안 믿죠. 서로 속여먹고. 그런 관계가 생기면서 도시에서 산업화 사기에 도시에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혼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그 제조 혁명에서 성공한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냐, 뭐 제조 공장이 많은 나라냐 그 성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낯선 사람의 관계가 가져오는 혼란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가버넌스가 만들어진 나라. 그 나라가 선두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막스 웨버가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막스 웨버가 캐슬릭 국가하고 프로테스탄트 국가를 비교해보니까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산업혁명을 꽤 빨리 성공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관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주장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관 중에서도 이제 심정윤리를 주장을 하죠. 이제 캐슬릭만 하더라도 신부님을 매체로 해서 인간과 신 사이에 이제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보면 신과 인간이 직접 교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인간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더 굉장히 이게 고약해진 거예요. 캐슬릭 같으면은 그냥 일요일에 가서 컴패스 하고 잠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열 번 읽어라. 그러면 읽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데 이름이 하느님은 신분이 없는데도 존재하고 또 혼자 쭈물쭈물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고 두 사람이 한 약속도 지켜야 되고 아,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됐는데 바로 그 심정윤리가 초기의 혼란에서 사람 사회 관계에 트러스트를 형성시키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집단 사이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료제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관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 경기에서 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심판관이 그전까지는 그냥 자의적으로 했죠, 행정관이. 근데 그걸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도 문서화된 원칙을 정해놓고 모든 행정은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말로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관료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 관료제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구축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도덕과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건 뒤에 합쳐져서 설명할게요. 일단 가버넌스로서는 그 중요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관과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행정학에서만 관료제가 그 당시 등장했다. 근데 행정학 교과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 관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것들아. 누구 자기 친척이 가서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전혀 뭐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 또 비난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요즘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조직이다 말인 것이. 그래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시대에서 이상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테스탄트 도덕관으로 무장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의 존재와 이를 근거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의로운 관료가 있으면 그런 나라가 굉장히 빨리 도약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제조업 시대의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미안하게도 제조업 혁명 시대에 그게 이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교적 교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1차, 2차 산업혁명, 제1차, 2차의 그 물결은 쓰나미 가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휩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5년간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것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혁명인데 자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이게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이 정보화 사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이버 공간이 생활 공간이 됐어요. 사이버 공간은 아시다시피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활 공간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전부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사람 만나고 거기서 좀 뭘 구하고 완전 생활 공간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또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네티즌이에요.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 도시민하고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네티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시장이 등장을 했고 아시죠? 자, 그래서 새로운 가버넌스로서 전자정부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정부는 저희 나라가 아주 잘했죠. 제가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1년, 2002년에 그때 기본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는 단연 선두입니다. 유엔에서 6년간 1등을 했고 지금도 한 3등 정도는 해요. 그 사이 대통령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안 해가지고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3등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새로운 가버넌스로 전자정부가 등장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새로운 가버넌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개인적인 도덕률과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집단 사이에서의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그 정리를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사이버 공간에서도 도시 초창기 도시와 똑같이 혼란 상태죠.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 사이 관계는 역시 스트레인저 릴레이션이라고 낯선 사람의 관계니까 서로 그냥 뭐 나쁜 댓글 달고 그냥 욕하고 막 그러고 또 사기치고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죠. 혼란이 있으니까 그 혼란 관계를 신뢰 관계로 만들어주는 도덕관과 정의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 막 각양각색 아까 그 철학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각양각색 사람이 다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만 했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술과 그다음에 유형상의 가버넌스는 계속 발전해 나갔죠. 그리고 특히 정보 홍수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정보를 둘 수 없는 모랄 해저드가 나온 거예요. 모랄 해저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제일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속여먹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도덕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정보 윤리학회, 뭐 보안 윤리학회, 뭐 윤리학회들이 뭐 우후죽순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철학과 선생님 말씀처럼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액션 플랜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 후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SNS가 등장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M2M 관계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되는 관계로 이게 가버렸어요. 이거 아주 굉장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뭐 2차 산업혁명 이렇게 그 1-2M이라든지 방송 같이 브로드캐스팅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M2M이에요. 누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연결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의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막 고통을 받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전 인류가 다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행복한 전 인류가 다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SNS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도덕과 정의에 대해서 갖는 상당한 상당한 힌트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저는 이것을 시스템 철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스템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제 시스템 철학이라고 보는데 부분과 전체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 전통적인 시스템 철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전체를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부분을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스템이 가는 전체하고 다른 거다. 이게 전체와 부분의 합은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체는 전체 나름대로 로직이 있고 행위가 있고 부분은 부분대로 행위가 있는 거지. 이거 두 개를 부분을 합친다고 해서 전체가 절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관점이니까 그 후자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게 돼요. 엘리트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트에 대한 독재가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인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는 부분을 합치면 전체가 되고 전체가 가는 방향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는 이제 그 절차적 공정성만 확보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가서 크로니즘 시각이라는 걸 제3의 시각을 제가 등장시킨 겁니다. 이게 크로니즘이라는 걸. 이것이 크론이라는 말을 어디서 제가 가져왔냐면 의과대학 선생님들 계시니까 크론에서 가져왔어요. 크론이라는 게 세포를 크론하면 세포를 복제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속해 있는 모태를 복제하잖아요. 또 나무 가지를 하나 뽑아서 땅에 심으면 나무 가지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부분은 부분이면서 전체가 하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분은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또 전체, 우리의 의식이죠. 전체는 부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가 세포,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생각할 때는 그 의식이 자기가 어디 아픈 것을 느낄까? 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의식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또 전체에 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게 부분과 전체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한다. 그래서 저는 크로니즘 시각이라고 그랬는데 이 크로니즘 시각이 아까 말한 크로니즘 소사이어티를 만든다. 이게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이 되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사회과학도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그 여기 맨 밑에부터 보죠. 이게 지금까지 제조업 사회에서 등장한 것들은 뭐냐면 공리주의였어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행복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채택을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 행복한 정책이 된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의 고통이 모든 사람이 고통이 되는 세상이 되니까 공리주의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조업 시대부터 만들어진 모든 가버넌스의 핵심이 공리주의였는데 그것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국회도 그렇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정책을 쓰겠습니다라고 땅땅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면 그 고통이 전체 고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는 그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만든 그 의사결정은 완전히 가버넌스 실패 속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안 해요. 일단 무결정, 그 다음에 결정의 지연, 결정의 스윙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그건 왜 그러냐 이게 그 공리주의적인 철학에 지금 매몰돼서 그러는데 그게 빨리 크로니즘적인 철학으로 빨리 바꿔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그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다라 그 핵심적인 것들이 왜 있는 거 이걸 인간 세상에 접목을 하면 크로니즘을 인간 세상에 접목하면 개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을 느끼는 세상이 됐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SNS 통해서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경계선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됐다는 얘기는 나라는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경계선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고 이것이 새로운 도덕률의 기초,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경계선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것이 그게 무너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일으켰고 이런 세상에서는 예, 이제 그 칼자로 진 가버넌스 입장에서는 한 마리의 길잃은 양까지 끝까지 돌보는 그런 가버넌스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뭐 한두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어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정의관까지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장애윤입니다. 그게 성경에 된 거 세수는 세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로운 도덕률과 정의관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도덕률과 정의관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려 했어요. 근데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세수를 세푸대에 담지 말라. 그 다음에 새 천을 가지고 헌 옷을 기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이거 보니라고 하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넌스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정, 결정의 연기, 스윙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그 정부 실패, 정부가 제대로 결정을 못 해주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도덕률은 무엇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새로운 도덕률을 그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국력인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도덕률이 나와야 되겠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도덕률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조업 사이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조업 사이에서의 승자와 패자 문제 아까 그 이승환 교수님이 이제 고민했던 그 얘기인데 그 이 대목에서 롤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롤스 정의론 이전에 또 등장하는 게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정의의 여신의 모습을 보면 재밌어요.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게 정의에 관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첫째,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그것은 그 저울을 다는 그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동의 원칙을 만드는 행동의 원칙을 만들 때 눈을 가리고 만들어라. 그 얘기는 거기에 행동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모른 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한나라당인, 내가 한국당인, 내가 민주당인지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원칙을 만들고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야 정의로운 것이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은 이미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롤스의 정의론에 중요한 것이 veil of ignorance예요. 무지의 베일. 이게 우리가 뭘 모른다고 하는 베일 속에서 결정을 해야 정의로운 거다. 과정적 정의죠.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그 여신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거기는 당연히 어느 정책에서 이익 보는 사람과 손해받는 각장각양의 집단들이 있는데 롤스 경우는 그 집단이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집단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정의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집단이 눈을 가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래 내려진 그 결정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결정은 상당히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은 상당히 그것은 거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원칙은 대단히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없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 여신이 요구사항이. 만약에 그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벌어져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그거 안 지켰는데 그냥 잘 먹고 사네. 그럼 모든 혜택이 안 지킨 놈한테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의 여신은 칼을 엄격하게 써야 돼. 엄중하게 써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안 쓰면은 그 사회는 신뢰사회 구축이 안 돼. 자, 그런 것이 그 대단히 그 훌륭한 그 그림이 대단히 훌륭한 그림이더라고요. 그 정의 여신상 그림이. 그것이 롤스로 와가지고 롤스가 그걸 또 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고려대학교 아까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는 얘기 같은데 그 정의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의라는 게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얘기니까 그게 자칫하면 이게 그게 평등주의로 흘러버리거든요. 평등주의로 흐르는데 롤스가 강조한 것은 또는 강제 절대로 그 평등적으로 흐르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급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평등주의로 가거든요. 공산주의가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포기하고 평등으로 가는데 자유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그 평등적인 정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독재만 존재할 따름이죠. 그게.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제1의 덕목은 자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 그리고 제2의 덕목이 평등입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해서 모든 걸 다 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라고는 제1의 덕목을 무시했을 때 가져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문제점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힌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도덕률과 정의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이것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힌트를 공감 엠파시에서 찾았습니다. 엠파시 인류 역사는 공감 확대 역사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느끼는 거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애들이 즐거워하면 우리가 즐겁고 애들이 고통 느끼면 우리가 고통 느끼잖아요.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공감이라는 것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내 걸로 느끼는 건데 그 공감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공감 영역이 역사적으로 국가도 보면 공감 영역의 확대를 성공적으로 한 나라는 흥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쇠퇴했어요. 그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그 시민권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시민이야만 그 자신이 시민이다. 그 중에 하나만 시민도 시민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을 완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으니까 스파르타가 망해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로마 제국이냐면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시민으로 인정을 해봤어요.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력이 확대된 거거든요. 그런 나라를 흥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예 해방을 한 미국도 그렇죠. 흑인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스노우 여사의 토마저시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에 나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공감을 느꼈어요. 아,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구나. 공감을 느꼈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이겼고 산업화에 이긴 거죠. 이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감 능력을 확대해준 국가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렇다면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물리적 장벽, 계층적 장벽, 성별 장벽 이제 막 아직도 새로운 공간이 막 장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새로운 집단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운 도덕관에서 새로운 정의관에서는 그 벽을 초월한 공감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서클과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그 장벽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면은 그것은 후퇴하는 거다. 이제 그거 장벽을 넘어서 공감 능력을 확대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덕 측면에서 정부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도 공감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공감적 차원 나중에 우리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적 차원에서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심플해요. 남이 싫어하는 것을 아,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은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기 싫은 정보를 만들어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공감률과 도덕률이 이게 도덕적으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면 도덕적 해이도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뿌리를 못 내린 상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유형상으로 저희 나라가 ICT 강대국이고 전자정부 1등 국가고 그러는데 그 국민 개개인의 도덕률 그다음에 새로운 그 계층과 집단이 만들 때 그 집단들을 그 아주 공정하게 그 관리할 원칙인 정의관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 4차 산업에 물결이 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간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는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IoT,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3D 프린터, 블록체인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물결을 만들었는데 이 물결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제4의 물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가져오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두운 면만 바라본 사람은 그게 저항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물결은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물결이에요. 이것을 저항하는 순간에 쓰나미가 돼서 우리가 그 사이에 만들었던 모든 걸 다 휩쓸어갈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대비를 해서 그 물결을 잘 올라타야 돼. 올라타야 돼. 그래서 올라타려면은 지금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도덕률과 정의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활 공간은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공간이라고 그랬죠. 컴퓨터하고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생활 공간은 PR, AR, VR의 합친 공간이에요. PR은 피지컬 리얼리티, 물리적 공간이고 AR은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공간이고 그다음에 VR은 virtual reality예요. 요것이 합쳐진 융합된 공간에서 우리가 벌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들이 사는 세상이 이게 PR, AR, VR이 합쳐진 공간이에요. 물리적 공간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합쳐졌는데 거기에 일단 들어간 사람은 이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요. 앞으로 세상은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 PR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게 돼요. 전부 디지털화하게 돼. 도시가 전부 디지털화해서 3차원 공간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AR하고 VR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모든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요.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되고 완전히 이거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건 나는 거짓말로 생각해요.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거기에 정부가 돈을 좀 쓰면 됩니다. 청년 실업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정부 저기 전자정부 추진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IMF가 왔잖아요. 97년에. 그럴 때 정부가 한 게 뭐냐면 청년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5%씩 다 강제로 깎았어요. 그때는 뭐 위기 상황이니까 깎으라 그러면 깎아지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해서 각 부처가 못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2001년에 전자중국 특별위원장 만들어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는 도저히 전자중국과 성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일 벌입니다. 그게. 저게 싱가포르가 지금 그 아까 말한 새로운 공간 PR, AR, VR이 제일 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일 잘 된 나라 그래서 소위 스마트 시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 스마트 싱가포르라고 그래요. 갔던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거기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지금 투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는데 아직 스마트 시티에 지금 아직 기반이 안 되는 상태다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초연결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IoT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래요. 인텔리전스 센스하고 IoT가 등장하니까 사람 몸에도 센서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부착하고 생물체에도 부착하고 다 부착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간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사이보그 인간, 사이보그 인간은 두뇌는 인간이고 나머지 페리페라를 이제 지능기계가 도와주는 건데 조금 더 넘어가면요. 그게 그냥 지능기계가 독립적인 지능기계가 존재하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은 초창기엔 사이보그인데 둘째는 초연결 지능인간. 로 이제 이것이 바뀌게 돼요. 그 초연결 지능인간은 세상은 지능기계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가 엄청 증가하죠.
그러니까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준화된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이제 인디비주얼리 커스터마이 서비스, 선제적 서비스, 뒷북치지 아니하는 어떤 행정, 그다음에 스마트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또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물건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융합이 되죠. 자기 집에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공장이라는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식의 대중화 현상, 집단 지성이 활성화되죠.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이 아까 말한 3차 정보 시대에 만들었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한 상태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도덕률과 정의관을 진짜 고민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을 만든 힌트는 뭐냐면 공감의 확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그의 얘기입니다. 그 4차 생명 시대에, 3차 생명 시대에 시작된 크로니즘이 승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공리주의적인 정의, 즉,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원리를 기반한 공식적인 까먹는 실패가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한 새로운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가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를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뭐냐. 첫째가 데이터 중심 사회.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가 국력인 사회죠. 그러니까 중상주의에서는 이제 그 금은 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공장의 개수인데, 이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컴퓨터의 능력, 그 수, 그다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데,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면요, 어느 개인, 어느 조직, 어느 국가가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 돼요. 근데 그 앞으로는 분명히 이 시대가 더 가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파고 시대를 넘어서, 알파고는 뭐냐면 특수 목적의 인공지능이거든요. 그게 바둑만 잘 두는 건데, 그래서 알파고하고 우리가 오목둑이라면 우리가 이기죠. 왜냐하면 그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만든 그 하사비스라는 녀석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것은 특수 목적의 인공지능이니까 앞으로 내가 만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만능 인공지능 언어가 만들어지면 거기다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만들겠다고, 뭐 한 10년이면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거든요. 그런데 아마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매스터를 했는데, 그때 뭐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그게 기계가 뭐 지능을 갖냐? 아무도 믿는 사람들, 요즘 보세요. 그 완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분명히 만능 인공지능 언어가 나올 거고, 그것이 포츠란 코볼처럼 아마 쉽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해요.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즘 그 각 나라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여튼 데이터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도덕률, 새로운 정의관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생산, 유통, 저장 이용해서 사람이 개별적인 수준에 지켜야 할 도덕률을 일단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내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유통하고, 저장하고 이용할 때 내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도덕률이 뭘까? 그것을 일단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까 그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이제 그 집단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제조업 시대의 집단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새로 생긴 집단은 인터넷을 닮아서 그런지 온오프가 분명해요. 필요할 때 온하고 필요 없으면 오프 해버리는 집단들이에요. 그것이 제조업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트라인으로 연결됐던 집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필요할 때 연결되고 필요 없으면 딱 오프가 되는 거. 요즘 뭐 택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게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이 집단은 우리가 얘기하면 루슬리 커플도 된 집단이다 볼 수가 있어요. 타이트리 커플도 된, 이런 루슬리 커플도 된 집단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그게 새로운 종류의 또 행동 원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전통적인 그
온라인 상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24시간 같이 계속 지내는 그 집단 사이에서서의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뭐가 또 등장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좀 연구를 우리가 해야 할 토픽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정의관을 구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정부와 사회에서 우리한테 주었던 그 문제점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와 지식의 수명이 달적되면서 1등 독식이 일반화되고 이게 위너스 테이크 홀 1등이 다 모든 걸 가져가 버리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엄청 커지는데 이게 뭐 상위 1%가 뭐 소득의 몇 퍼센트 가져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그것의 자유라고 하는 그 큰 제1의 덕목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가져오는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화시키면서 치유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지금 미션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고려를 못하고 대안을 못 찾으면 이것은 그냥 또 다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유 뭐 그 필요 없어. 자유라는 덕목 그 말고 그냥 평등으로 가야지 좋잖아.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싱가포르 리광유 수상이 그때 고려대학교도 우리가 제가 정책자원장 할 때 쇼핑에서 인천기념관에서 특강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너무 자유가 많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자유를 좀 이렇게 억압해야 됩니다. 뭐 당당하게 인천기념관에서 얘기를 하다 그 양반이 그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 생각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 리광유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싱가포르는 아직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로 동시에 발전을 시켰는데 좀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고 단상에 볼 때는 아주 그냥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제1의 덕목인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요. 싱가포르하고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차원의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건 우리가 자랑해도 괜찮은 국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자유가 제1의 덕목이냐. 제가 굉장히 자유를 자꾸 주장해서 좀 죄송한데 그 얘기는 앞으로 세상은 정답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왜냐하면 지식과 정보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답이 존재했어요. 어떤 정답이 있으면 경험에 따라서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그것이 한 5년이나 10년 갔으니까 연장자한테 가서 물어본다든지 우리 의과대학 같으면 과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문제 이렇게 풀면 돼. 그 문제가 풀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실험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리빙 랩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든지 자유스럽게 다 시도를 용감하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봐야 돼. 그 중에서 성공한 놈이 나오면 사회는 그 사람 좀 잠깐 따라가면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덕목을 갖다가 훼손시키면은 바로 이런 생태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자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생태계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저기 유행을 하는데 집단지성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집단지성도 아까 말한 대로 몇 가지 전제 조건에서 집단들이 만나서 행동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를 아주 칼같이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정의의 여신의 그 쌍칼이 없으면은 집단지성이 집단 우둔함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룹 인텔리전스가 그룹 스튜피디티로 달 수가 있고 근데 상당 부분이 그룹 스튜피디티가 좀 나타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굉장히 요즘 세상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특히 학문하는 사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경계선과 입장을 떠나서 내가 지금 뭐 고려대학교 소속이다 또는 내가 남자다 내가 뭐 어디 살고 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들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소위 정의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있는 그대로 안 봐요.
예, as it is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인의 시대가 아니고 졸레는 시대로 사람들이 관찰한다고 이게 이데올로기가 그냥 막 판을 치면은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리고 관찰도 엉터리고 기록도 엉터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창의력이 없어요. 그건 별 볼 일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하셔야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사람 아니라도. 자, 그러면 개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도덕률 적용해서는 제가 저것도 혼자 또 하자 고민하다 생각이 낸 겁니다. 가장 작은 소리, 가장 작은 움직임, 가장 작은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이냐면 우리가 큰 소리에 우리의 의식을 맞추면 작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에 우리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면 큰 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게 모든 걸 포용을 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그래서 가장 작은 소리,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움직임, 그리고 가장 작은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가져가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거기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관이, 도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약간 이제 선학적인 그런 관점인데 우리 전 교수님은 잘 아실 것 같아. 나와 남이 없는 빈 공간에 빈 공간이라면 개인 의식에 초점을 맞춰 도덕관을 만들고 집단 중립적인 공간에 정치과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관을 만들면은 어쩌면은 성공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 뭐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사람 사이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보 진실 확보하려면 아까 말한 정보를 중심으로 한 도덕률과 정의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서 information divide, 소위 정보 격차 문제는 의용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 도덕률과 정의관 측면에서는 미안하지만 성공을 못해집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그럴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제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공지능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게 기공지능 시대라는 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지능을 기계한테 전수시키는 게 인공지능 시대고. 기공지능 시대는 지능기계가 지능기계를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앞으로가 인공지능에서 기공지능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도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앞선 세대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또 용어 만들어요. 신공지능 시대. 신이 인간한테 지능을 가르쳤다. 어? 그게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인공지능에서 기공지능에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죠. 인공지능도 어느 그 먹이가 데이터예요. 가비지는 가비지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도덕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부도덕한 로봇이 만들어져요. 이거 그냥 학습을 그냥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인간이 솔선수범을 안 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의 우리가 요구하는 도덕률과 새로운 정의관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계하게, 지능기계한테 입력을, 데이터로서 입력을 제대로 해주면 도덕적이고 정의적인 인간 지능 기계가 만들어서 인간과 협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금 막 그냥 있는 데이터 다 집어넣고 난리를 치면 아주 웃기는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도덕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초창기에는 인공지능에 들어갈 행동 양식을 인간이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가 스스로 자기가 도덕률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인간이 기계한테 자기 도덕률을 주어넣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역시 공감 능력입니다. 기계에 대해서도 인간이 공감 능력을 느껴야만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은 기계에 대해서 그 기계를 마치 그 기계를 인간과 똑같이 대접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기계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외국에서 다 되고 있더라고요. 일본. 법인격을 부여하면은 기계한테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구 절벽 문제 이게 다 해결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3원칙. 로버트를 우리가 앞으로 디자인할 때 로버트가 지켜야 할 원칙, 도덕률이에요. 도덕률을 이제 아이작 아시모브는 제1, 제2, 제3원칙을 만들어서 이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니까 하고 그다음 저는 여기 아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도덕률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어넣는 거 인간을 공경해라. 아마 제1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인간을 공경해라. 그다음에 살기하지 말라. 정보 도둑질 말라. 거짓 정보를 만들지 말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동하라. 뭐 이런 식의 도덕률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마 인포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합니다. 인간을 공경하라. 이게 보니까 성경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십계명의 제1이 그게 하느님을 공경하라.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스티브 호킹이 그랬어요. 인류는 망한다. 뭐한테? 인공지능한테 망한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전에 도망가라. 다른 별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아까 말한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랑의 초연결 사회니까 초연결 사회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의 대상이 넓어져요. 그래서 아까는 기계, 지능 기계까지 넘어가니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즉 자연까지 이 공감의 범위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확대가 돼요. 왜냐하면 생물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식물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앞으로 세상 초연결 사회니까 그러면 그 공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행동 도덕률과 정의률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 사회에서만 지켜졌던 정의와 도덕률이 환경 자연의 환경 도덕 환경 정의론까지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또 생각이 난 건데 이게 그 도덕률의 이게 이 동심원이요. 맨 가운데 도덕이 있고 대동은 개인적인 차원이요. 그 다음 차원에 윤리가 있고 그 다음 차에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인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 장벽을 뚫고 그것이 윤리 정의 쪽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선순환이고. 윤리와 정의의 차이는 윤리는 집단 도덕관입니다. 집단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이 윤리관이고, 그러니까 의사 윤리, 교수 윤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사 윤리, 변호사 윤리. 예, 그 집단이 항상 존재한다. 근데 정의관은 그것을 좀 더 떠나서 좀 더 광범한 의미에서의 조직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세상에서 분명히 개인의 도덕관은 그게 아까 얘기대로 나와 상대방의 경계선이 사라진 사이에서 새로운 도덕관이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말 붙여서 남이 싫어하는 걸 해주지 말라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람은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윤리관의 영향, 그 양심적인 도덕관이 윤리관의 영향을 미치고 정의관 윤리를 맞추면 그 사회는 건전한데 거꾸로 어떤 고착화된 정의관이 윤리관의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개인의 도덕관을 억압하게 되면 그것은 좀 별로 가망성 없는 국가가 될 것 같다. 그 얘기고. 그래 이제 고려대학교 이게 결론 이제 한 1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고려대학교가 자유, 정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총장님이 마침 고려대학교의 인재상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유, 정의, 진리가. 그런데 약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이게 그냥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약간 첨가할 필요가 있겠다. 자유는 인류사회 양보할 필수적 덕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대학교는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개인 차원에서 자유는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결과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남이 싫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 범위 내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해라. 그게 무한정 자유가 아니고 남이 싫은 것은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 영향 미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해라.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답을 모르는 세상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전한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탐구의 자세가 교수들한테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돼. I might be wrong. 이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때 고려대학교는 진리의
그 원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이거 이 I might be wrong이라고는 이게 어디서 제가 봤냐면 유태인 그 유명한 유태인 그 과학자가 아우스비츠 폐허가는 아우스비츠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일 국민이 어떻게 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그것은 히틀러가 자기는 틀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진리를 탐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아주 굉장히 감명받아서. 그 다음에 정의는 무엇이냐? 자신이 속한 포지션 이것을 떠나서 세상에 아주 작은 목소리, 아주 작은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집단도 포용하고 배려하는 자세. 이게 정의다.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해서 무시해버리는 그 무슨 결정하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다. 고려대학교는 바로 이 자유 정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훌륭한 국가가 될 거다. 이제 그 학교가 될 거다 보는데 하나 더 저는 추가시킨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화두가 공감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확대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박애 정신,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의 덕목으로 박애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자유, 정의, 진리에 박애를 하나 넣어서 집어넣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말로 잘 준비하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또 다른 제기하고 그런데 하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살 거예요. 남 싫은 말 안 하고 남에게 영향 안 끼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은 안 그래도 더 잘 살거든요.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니야? 하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안 그래요. 그 제가 전공하는 그 매스메카 모델 중에서 게임 시어리에 들어가 보면은 게임 시어리에 제로섬 게임에서 아주 합리적인 사람하고 아주 개판치는 사람하고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그 개판치는 사람도 합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만큼의 페이오프를 받아요. 그게 게임 제로섬 게임의 그게 아주 대단한 그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사회가 점점점 좋은 사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걸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가 혼자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안트 세오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증명을 해놓고 제 교과서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에 따르면 저는 이미 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0분 정도 토론에 할애하고 나머지 15분 정도 하면 오늘 딱 일정에 맞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해주실 문성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의 권성우입니다. 이번에 한국소통연구의 주제가 부도덕한 사회의 정의로운 인간인데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그 새로운 총장님도 오시고 하면서 이게 딱 좋은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긴데 연대는 인물을 키우고 서울대는 인재를 만들고 고대는 인간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그냥 그 재능이 있는 그 기술이 있는 사람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정의로운 사람을 만든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입학 사정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게 그 입학 과정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뭐 그 공부를 잘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협동적이고 인성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입학사정관 선생님 얘기로는 인성을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늘 안문석 교수님께서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조윤정 선생님이랑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그 제가 자잘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안즈 티오림, 이게 또 뭐 제로섬 게임에서 이건 개판 치는 사람이랑 합리적인 사람이랑 뭐 똑같다고 하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그 합리적인 행동하는 사람과 뭐 거의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가 이제 제로섬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윈윈 솔루션이 가능한 이런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좀 더 합리적이고 뭐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좀 더 서로가 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가 포용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나가셨는데 귀인 이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도덕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빨리 넘어가셔가지고 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제 그 AI 그 인공지능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과 비슷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는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많이 얘기되는 거지만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차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면 그 사람은 살지만 이게 열차가 탈선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공리주의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 개인 한 사람도 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지, 또 그러면 또 기계는 또 기계에 따라서 또 다른 윤리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기계들이 다 공통된 윤리 기준을 갖도록 뭔가 사람들이 합의를 미리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기계, 뭐 인공지능이 또 윤리적인 기준, 그 사람과 인공지능,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보면 가장 윤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뭐 교회라든지 뭐 종교 단체 뭐 이런 데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목사님이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는 아주 뭐 선의를 가지고 되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이게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면 이게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그래서 뭐 교회를 세습하고, 원래는 뭐 그게 뭐 그 교회법으로 이제 좀 그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약간 편법을 써서라도 이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담임 목사를 물려줬다가 그 다음에 또 물려주면 된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받아서 하는 걸 보면 이게 뭔가 뭐 부가 많이 쌓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권력이 너무 많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그 뭐 심리적인 그 사이클로지컬 오너십 뭐 이런 것들이 더 생겨 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고생해서 이게 키웠으니까 이게 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그래서 또 보면은 요번에 아까 또 조인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를 보면 이게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맞는 것인가 하면, 그러니까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진영 논리라고 해서 우리 같은 편이면 좀 부도덕한 사람도 좀 뭐 편을 들어줘야 되고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 반면에, 또 그 조국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저 사람이 장관이 되면 우리를 개혁한다고 하면 우리의 권한을 뺏어서 뭐 경찰한테 주는다든지 뭐 공수처가 생긴다든지 하는 게 아닌가 하면, 저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되겠는데 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조국이 다른 장관이면 또 뭐 잘못한 거를 뭐 밝히는 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을 개혁한다고 해서 더 엄격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총장으로 나와가지고 교수 사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과연 총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또 이게 인공지능과 사람이면 인공지능이 뭔가 잘못하면 야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나는 인공지능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조국이 장관이 되는 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국회의원들 뭐 나경원도 뭐 비슷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장관은 그러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반 국민들은 나는 과연 얼마나 도덕적인가 하고 그래서 이 높은 위치 있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도덕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이런 그 부도덕한 사회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데 이게 뭐 잘못돼서 부도덕하게 되는지 여러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런 문제를 또 교수님들이 교수님께서 어떤 해안을 갖고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알면 여기 아니죠. 이게 모르니까 이런데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첫 번째 이제 안트세어리엄은 이게 게임의 이론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혀 별개의 게임을 하는 사람끼리는 아니고 게임을 하는 사람끼리 어떤 게임을 가지고 그때는 제로섬 게임의 특성상 합리적으로 막 계산해 가지고 미니맥스, 맥스미니를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요 맥스미니의 그 원칙에서 만들어진 그 페이오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페이오프의 그 특성상. 그래서 그 얘기고. 그러니까 전혀 별개. 나는 요 게임을 하고 저기는 다른 게임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하고. 귀인이론이라는 건 이제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내로남불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잘 나서 그 성과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근데 그 성과를 낼 때까지 자기가 참여를 했으면 그건 나 때문에 잘 된 거라고 그러고 그 잘못되면 환경 탓이야. 딴 놈이 잘못해서 그래서 보는 거고 성과가 나쁘면 반대로 가요. 성과가 나쁘면 그 나는 잘못이었고 저놈이 잘못한 거야.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걸로 돼서 그것을 심리학에서 이제 어트리뷰션 시어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내로남불의 현상인데 그걸 하여튼 이게 도덕률에서는 좀 내로남불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내 탓이오라는 그런 것을 가질 때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 이제 그러면 도덕률에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루소 경우를 보니까 그 핵심적인 그 도덕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더라고. 자연율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그냥 간간 생각하면 그건 다 머릿속에 나와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저 보는 어떤 사람은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가만 생각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좀 찝찝하면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거래요. 그 찝찝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 찝찝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로남불 안 하고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안 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하고. 그건 자제를 하고 아주 심플한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게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다음 부도덕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드셨는데 그 전부 다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전부 자기 소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막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건도 그거거든요.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정의롭게 가려면 그 포지션에서 좀 자유로워라. 포지션에서. 그렇게 해서 노력이라도 하라는 거죠. 포지션에 자유롭게 노력이라도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앞으로 심플하다고 생각됩니다. 찝찝하면 아니고 찜찜이든가 그러면 안 자기 생각에서 그다음에 내가 지금 결정하는데 내가 어느 소속으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쉽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이론이 그래도 후트노트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오래 생각해서 한 거고 명예 교수의 그 큰 저기가 특혜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고 후트노트 없이 막 뭘 써도 시비 걸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